안녕 친구들, 나는 게임 조금만 알고 싶으냐? 존만아? 게임 좀 안녕이야. 요즘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신작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 그 중에서 오늘 해볼 거는 정말 귀여움으로 가득 찬 답답한 내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귀여운 게임으로 한번 골라봤어. 이름하여 바로 RPG 양산형 게임이지, 야이스 모험단이야. 이 게임은 정말 귀여운 걸로 이미 정평이 나 있더라고. 귀여운 캐릭터, 뭐 심지어 NPC까지 귀엽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이 게임을 보면서 나는 예전에 했던 그 RPG 게임들이 기억이 났어. 귀여운 캐릭터들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던 게임들이 많이 있었잖아. 사실 요즘 MMORPG들은 사실 겉멋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힘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막 약간 느낌을 표현하면은 막 얍! 쌉! 쌉! 막 이런 느낌의 MMORPG가 엄청 많은데, 야이스 모험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잇! 얍! 뾰로롱! 윙가르딤 레비오사! 약간 이런 느낌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런 귀여운 게임을 하면서 내 마음도 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이 MMORPG에 대해서 유저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 MMORPG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다. 사실 그 게임이 그 게임 같고 하다 보면 약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임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난 이 얘기에 좀 공감은 돼. 나도 이제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해봤고. 하지만 오늘 야이스 모험단은 과연 기존에 있던 그런 공장형 게임들과 똑같은 게임일지, 아니면 정말 MMORPG 역사상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말 레게노 게임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야이스 모험단 해보면서 한번 내가 참여해보도록 할게.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좀만! 야이스 모험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이스 모험단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미지부터 팬더 바로 나오네. 귀여워. 시작. 귀여운 게임답게 여러 가지 약간 동화 속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나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 거야. 전사, 법사, 헌터 세 가지밖에 없네. 나는 그러면 헌터. 헌터, 와, 법사는 없는 것만. 와, 이 캐릭터가 세 가지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각자가 자신들만의 귀여움을 갖고 있네. 나는 원래부터 캐릭터들은 약간 밖에서 이렇게 쏘는 애들, 뭐 활을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이런 캐릭터 좋아하거든. 원거리 광역 회피 좋고. 아이디 이름은 게임 쏘명. 와, 나이스야. 바로 간다. 이것도 역시 MMORPG 게임답게 그야말로 자동 사냥, 자동 퀘스트를 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특별히 눌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혼자서 퀘스트를 달성하고 혼자서 레벨을 업을 하는 이런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시작하자마자 광랩을 하게 되지. 가만히 냅둬도 광랩을 하게 되고, 이 게임 해보신 분의 얘기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뒀는데 약 130분까지 레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 네, 이렇게 효율적이고 요즘같이 바쁘다 현대사회, 요즘같은 사회에는 이런 게임 딱일 수도 있겠지? 말을 하는 순간 지금 퀘스트 5개, 6개 정도 내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고, 지금 열심히 열리하고 있거든? 사실 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 나중에 미래사회의 기계사회를 나는 보여준다고 생각해. 인간은 가만히 있고 기계만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그치?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내 자산에, 내 통장에 쏙쏙 꽂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장비를 엄청 많이 주네. 막 장갑도 주고, 무슨 헌터 교관 와가지고 막 하네. 귀여움은 내가 봤을 때 역대 최고급의 게임인 것 같아. 여기 뭐 스킬이나 이런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배경 디자인이나 심지어 NPC마저도 상당히 귀엽고 너무 깜찍해. 할아버지도 귀엽게 생겼네. 뭐야, 내 레벨 벌써 13이야? 나 지금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레벨 13이다. 대박이지? 네, 대박 게임. 가만히 뜨는데 혼자 움직이고 있지? 좋아. 귀염토끼. 귀염토끼를 얻었어. 대박 사건. 패시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름 자체부터 귀염이라고 써있어. 너무 귀여워. 이 게임이 특히 이 펫이 특별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뭐 펫이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펫을 타고 다니는 것도 물론이고, 이런 펫의 비중을 좀 늘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아주 찬성이야. 귀여워. 동물 너무 귀여워. 벌써 레벨 21. 우와, 귀염토끼와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레벨 22가 됐어. 그리고 이 게임은 상당히 평화적인 게임이다. 나 지금 레벨 22 하는 동안 전투가 없어. 그냥 가만히 이야기하고, 뭐 주면 얻고, 선물 주면 받고, 풀 같은 거 채취하라고 해서 채취하고, 이렇게 상당히 힐링되는 게임이네. 레벨 초기에는 동물의 숲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돈 없는 애들은 날씨 모은다는 거 빨리 보여주기 바래. 좋아. 좋아. 오! 귀염 팬더! 대박 사건. 난 귀염 팬더 타고 다니는데 너무 귀여워. 이제 내 레벨은 벌써 30이야. 시작한 지 한 몇 분 만에 이렇게 된 것 같거든? 요즘 같은 진짜 바쁜 사회에는 이런 게임을 꼭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성격 급해가지고 막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바쁘다 막 급하다는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임 진짜 딱이고 딱으로 어울릴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사냥꾼인데 총 한 번 안 쏘고 지금 벌써 이렇게 레벨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 근데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그런 게임이다. 그럼 다른 무슨 기능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 가방에 들어가니까 뭐 MMORPG 게임답게 다양한 도구들을 착용할 수 있어. 모자, 무슨 뭐 장갑, 총, 뭐 반지 이런 것들 착용할 수 있고, 뭐 창고에 들어가면 창고에도 엄청나게 많고. 보감은 아직 안 열려서 내가 볼 수가 없네. 오,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채워서 할 수 있게 장착해볼까? 좋아, 모자 장착. 탑승 펫이 있고 그냥 펫이 있네. 탑승 펫은 귀염 팬더고 펫은 귀염 토끼야. 진짜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귀엽다. 너무 귀여워. 레벨 초반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번 좀 냈었거든? 한 시간 지나니까 지금 레벨 164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겼거든? 한번 소개시켜줄게.
정말 개많이 생겼어. 진짜 막 신기약장, 숲 외형, 깜짝사의 명문 투자, 백화 만개, 뭐 이상한 게 엄청나게 생겼는데, 여기서 일단 보스를 한번 볼게. 뭐 보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스에 들어가서 깨는 거고, 가서 깨면 거기에 맞게 보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희귀한 아이템들을 드랍해줘. 경기 이런 것도 있는데 들어가면은 와 1대1이나 혹은 전설 붙는 거구나. 대박이다. 이런 애들은 지금 내 캐릭으로 맞붙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던전이라고 여기서 이 게임만의 좀 S 모험전만의 특징이라고 해서 던전에 들어가면 성원탑, 경험던전, 펫던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전투만 하고 내 캐릭터만 혹은 내 펫의 레벨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훈련장 같은 개념이 따르는 거, 게임에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고 해.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레벨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너무 쉴 새 없이 게임이 진행된다. 정말 가만히 냅둬도 너무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어. 좋은 기계인 것 같아. 좋은 게임, 알아서 하는 게임. 잘하고 있다. 구독, 좋아요? 좀만! S모험단 한번 해봤는데 이런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네. 비난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성격 급해서 참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게임을 완전 추천하고 싶어. 얄스 모험단, 사실 이름부터 되게 약간 빠르고 급할 것 같잖아. 얄스 얄라리 얄라리 얄라신 얄스 어쨌든 이거 좋은, 이런 성격 급하고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얄스 모험단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서둘러. 게임 조명 재밌게 보셨다면 원스토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잊지 마세요.